새가 오. 잡고 갔는데 이제 이쪽이 떨어뜨린 거야. 대박이다. 그래. 정답! 와! 대박! 봐봐, 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영상 보여줘. 영상 있어? 영상. 찍었겠지 뺄거라면. 일단 들어봐. 내가 제주도에 갔어. 그래서 제 점점 허언증 생기는 거 같아. 동생이 나를 데리러 온 거야. 픽업을 하러 온 거야. 캠핑을 하러 갔는데 동생한테 나 진짜 회 안 먹는데 이상하게 회가 먹고 싶다 그 말을 했는데 저 바닷가에서 갈매기가 물속으로 햄버거 물고 이렇게 날아오는 거야. 우리가 야 저거 봐 그랬어. 그때부터 봤어? 봤지? 날아올 때부터 옆에 너를 우리가 와 너무 신기하다. 새가 광어를 물고 오는 거라. 근데 이 새가 이렇게 오더니 우리 차로 떨어뜨린 거야. 아 그렇지. 야 너 영상 있냐고. 블랙박스에 나왔을 너, 거 아니야. 아, 이거 그러면 한글리의 제목했어? 이거 내가 42살이거든? 내가 이런 걸 거짓말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아 내가 아니 잠깐만. 갈매기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부터 봤어? 물고 올라오는 것부터 봤어. 와, 그래서 내가 야 저게 말이 돼? 우리가 와와 했는데 걔가 오 하더니 우리 본네다 더 딱 떨어뜨리고 왔어. 아, 우리 다른 친구가 있어? 테리미 테리미 전화 한 마디 돼? 바닷권에 있는 정신인데. 아니 그럼 그거 블랙박스에 들어있을 텐데. 아니 그 테리미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 어떻게 했어 그걸?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너무 신기한 거야. 박수를 쳤어. 야 이 광어가 우리 하나님이 광어 줬다. 아 도로 이거 뭐예요 지금 뭐가 날라 뭐가 날아서 차 앞유리를 빡 때린 상황입니다. 보시면 물고기 같이 생긴 저게 저렇게 날아든 겁니다. 내가 예전 나왔을 때도 내가 니네한테 이만한 소 봤다고 니네 안 믿었었잖아. 기억나 혹시 사슴 이만한 거 나왔을 때 그때 웬만한 승합차만한 사슴에서 3m 정도 되는 사슴이 그래? 그건 만났었는데 자오리보다 더 커 엘크가. 아 진짜로? 저 정도 높다니까 진짜로. 아니 진짜로 이만하니까? 사슴이 어떻게 이만해? 이 갈매기가 광어를 물은 것도 정말 사실이야. 정말 우리 그때 너구리 너구리는 김치를 훔쳐갖고 통에 들은 감자 과자였지. 그거 제가 되게 아끼는 건데 그걸 먼저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수염 그려져 있는 아저씨 거? 어. 아니 그래서 그 광어 먹었어요? 아니 불쌍해서 회는 안 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진짜 짧은 거라고 말해줄게. 진짜 호떡을 사러 갔어. 무슨 일이 벌어졌게. 진짜 너네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아니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야 진짜라니까? 너네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을 거야. 호떡을? 네가 이 컵에 들어서 호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갈매기가 날라서 호떡을 먹는 거야. 갈매기가 옆에 야 광어 줬잖아. 아니 그런 기회인데. 야 호떡 하나 정도 괜찮지 않아? 호떡을 사가지고 종이컵에 받아서 이제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정답. 호떡이 말려 있고 종이컵이 위에 꽂아 있어. 아니야. 호떡 안에 호떡 안에 다른 거 들어있었어. 뿔이 없었어. 이런 게 있어? 이거는 호떡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같다고. 깜빡하지 말라. 못 넣고 그냥 까먹고 그냥 했겠지. 그런 적이 있어? 있었지. 덩어리지. 덩어리지. 제일 유명하지. 무궁화에 팥 안 들어온 거 봤어. 그래 그러면 그럼 뭐 그래 그런 적 되게 많아. 그래서 주인한테 이거 안 들어있네요 그러면 꽝입니다 이렇게. 꽝입니다.